소니 RX100R2는 총 399개의 위상차 EF와 25개 콘트라스트 AF를 활용하여 우수한 동차 추적 능력과 AF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점 모드의 경우 AFS, AFC, DMF, MF 등의 4개의 초점 모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초점 영역의 경우 와이드, 중앙, 플랫 서브 스팟, SML, 확장 플랫 서브 스팟, 로건 AF 등의 모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AFS 모드에서 와이드 모드로 설정해 놓은 뒤 초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 설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FC에서 와이드로 설정한 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99개의 위상차 AF가 활성화되어 원하는 곳에 초점을 우수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컴팩트 카메라로는 매우 우수한 동체 추적 능력 성능을 보여주어 촬영에서의 문제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로건 AF 확장 플랫 서브 스팟의 경우 중앙과 주변의 위상차 초점을 활성화하여 약간의 초점이 빗나가는 경우에도 보다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DMF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F 기능의 경우 AF 모드를 활용하면서도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 DSLR에서의 풀타임 매크로와 같은 수준의 같은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뉴에서 AF 도우미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활성화된 경우에는 이렇게 5배, 12.5배로 확대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MFM 모드의 경우 초점을 지원하진 않으나 MF 도우미를 활성화시킨 경우에는 초점을 돌리시 자동으로 이렇게 초점이 확대됩니다. 중앙 버튼을 누르면 배율이 올라갑니다. MF 도우미를 끈 상태에서 역시 M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